편하고 놀고 싶고 그럼. 혹은 조금 분담을 해주길 원할 뿐인데 그렇지. 그걸 맞아요. 안 해준다 그러면 여자는 그럼 24시간 계속 육아라는 일만 하라는 아니, 거잖아요. 아니죠. 고민정 씨 저희가 아예 하나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딱 이거 신영사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한 가지 또 지역이. 표정 봐, 표정. 아, 이거 정지화면이 아니고. 정지화면, 경지화면. 지금 동영상입니다. 예.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 우리 구속되는 건 아니겠죠? 자, 우리 저 서상 선생님께서 쭉 지켜보셨어요. 전체를 보시고. 이제 아마 어르신께서 좋은 결론이 아마 내려질 거예요.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다.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일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나이 먹어보니까요. 남는 거는 마누라밖에 안 남아요. 내가 뭐 돈이 10억이 있었는들 뭘 하겠으며 1억이 있었는들 뭐 하겠습니까? 와이프가 병이 든다든지 와이프가 어디 달아나고 없다든지 이러면 돈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저 행복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젊었을 때 친구들을 이렇게 감아보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이 가정을 잘 위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놈들이 있는데 네네. 그 자식들은 그 전부 다 별로 출세도 못 하더라고요. 결국 가정은 가정대로 깨져버리고 마늘도 없어져 버리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딱 막 가정이 먼저다 아니면 일이 먼저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네. 그 적당히 조화를 하고 그럼요. 절대 가정이 깨지는 정도로 와이프가 너무너무 가슴에 한이 맺힐 정도로 서운하게 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뭐 좋은 얘기가 아주 불꽃 튀기처럼 지나왔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으네요. 부상투혼입니다. 네. 정말 가족이 먼저냐 일이 먼저냐. 야 이건 정말 한 주 가지고는 안 될 문제예요. 아 그러면 2주 연속 뭐 특집으로 나갈까요? 2주 연속으로 해도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가 여성 시청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엄청 많죠. 가정을 위해서. 그럼요.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굉장히 알죠. 아니, 이미지 관리도 해야지요. 네. 아내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남대대표 부인에게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내 아내에게 없는 것은? 먼저 아내들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없어요. 부재주도 잘하고 아들도 잘 키워서 결혼도 시켰고 또 남편한테 밥상도 잘 차려주는데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내가 옆에서 캐치를 잘 해주니까 저랑 결혼한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내 아내에게 없는 한 가지는? 뭐 연애 시절 때 이렇게 손을 한번 싹 잡아도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 순수한 마음이 있구나 바로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순해도 너무 순한 거예요. 싫어하는데 너무 고운 것 같고 너무 적극성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이거. 우리 와이프가 얼굴이 굉장히 선하고 눈망울이 커가지고 굉장히 예쁜 얼굴인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짜 아, 웬만한 자, 이 와일드한 남자, 이상한, 승질이 나면 심하게 막, 닥치면서. 오! 옛날에 이제 오빠 오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승질나자는 범.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이렇게 워낙 그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비라인으로. 컨셉을 보면서? 그 모델들이랄지 그런 그 사람들 입으면 굉장히 옷이 예쁘잖아. 그치. 자기도 이제 저렇게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사가지고 집에서 입어봐. 안 맞거든. 반품. 그걸 자기가 잊어버려. 자기 몸매가 이런다는 걸. 그래가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더라고. 결혼 전에는 참 버릇을 모르잖아. 와이프 코 고리는 소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하니까 코가 좀 안 벗겨졌죠. 처음에 들었을 때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김혜성 몸매가 이뻐, 내가 이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아, 당신 최고 이쁘다. 당신이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빗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서.